여기 봐. 요때가 고1 3월에 니네가 입학했을 때야. 이게 고2 3월, 정식으로 고2가 된 날. 그 다음에 요때가 고3 3월, 이제 수험생이 된 날이지. 뭐 재수생들은 이게 이제 재수생이 시작한 날,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. 그럼 지금이 요때쯤이라고 하자. 오늘 이 영상 찍는 게 9월 25일이야. 솔직하게 대답해. 니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잘 대답해. 이때 외운 단어 오늘 기억나? 안 나지? 이거 얘기할 거 없고 고3 3월에 올 3월 재수하기로 한 애들은 올해 재수학원 종합반에 3월에 됐었을 때 올해 3월에 배운 영어 단어 외운 거 대답해. 기억나, 기억 안 나. 기억 잘 안 나잖아. 심지어는 요때 배운 수능 특강 지문도 지금 다시 보면 선생님들 필기 내용을 딱 보자. 보면은 이거 뭐지? 쉽잖아. 동의하지? 그러니까 요 날 수능 날 잘 봐. 수능 날 시간도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은 이게 수능 날이야. 그러면 수능 바로 전날 D1 바로 직전 날 수능 전날까지 단지 열심히만 공부해온 애는 매일매일 그냥 졸라 열심히 한 애들 그런 애들은 수능 전날 당연히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한 애들은 고3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월까지 공부한 거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분별력 있게 수능 전날 다갈박에 남아있겠어? 안 남아있겠어? 안 남아있는 거야. 안 남아있어. 조금 세게 얘기하면 어차피 기억이 안 남아있을 거니까 고1, 고2 때 공부했을 필요가 없는 거지. 단어 시험 볼 필요가 없어. 어차피 기억이 안 날 텐데 뭐하러 봐. 뭔 소리인지 알겠어? 내가 여기다 썼는데 항상 열심히 공부했지만 늘 억울한 성적을 받는 재수생, 삼수생들을 학원에서 내가 만나면 이거에 대해서 그 재수생, 삼수생, 그 N수생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학생이나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 못할 정말 늘 열심히 했었던 이거 인정. 근데 억울한 성적. 남들은 인정을 안 하지. 남들은 딱 성적표에 나온 것만 보잖아. 근데 본인은 억울해.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.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. 알았어? 저거를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 주려고 하는 지금 TCC 하려고 하는 거야. 알았어? 모르겠어? 알았어? 우선 어떤 문제점이 니네한테 닥칠 수 있다는 거 느껴지지? 그리고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라면 작년도 수능에서 저 감정 느꼈을 거라고. 특히 영어 문법 수능 특강 특히 EBS 특히 그렇지. EBS 수능 전날 딱 보면 올해 맨 앞에 했었던 수능 특강, 수능 완성, 영어 독해연습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막 그래.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제기는 했고 문제 제기만 한 다음에 애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야. 잘 듣고 50일 정도 남았잖아. 준비 잘하면 돼. 저스트 열심히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야 돼. 알았지? 자, 봐봐. 선생님 집 바로 길 건너면 어느 학교가 있냐면 숙명여고. 이 학교가 선생님 길 건너면 바로 앞에 있어. 바로 집 앞에. 숙명여고에서 선생님이 수능 보는 날 마음 같아서는 투명인간이 돼서 시험 매년 겪는 일인데 투명인간이 돼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딱 봐가지고 얼굴이 내가 아는 애야. 형각으로 만났어. 아니면 내가 뭔가를 보는 힘이 있어서 아 얘가 내 인강을 들었던 애야. 그러면 가가지고 정답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.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마음은 그래. 예,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능날 아침에 막 도로도 이렇게 막 막고 막 은행권 출근 시간도 늦추게 하고 막 온 나라가 이렇게 하잖아. 그럴 때도 선생님이 아침에 그 전날 이제 수능 전날엔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그래. 애들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. 그럼 내가 수험생도 아닌데 오늘 수능이네. 마음이 무거워서 모자 쓰고 혹시 알아본 애 있을까 봐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숙명여고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봐. 정문 앞에는 못 가 있고 길 건너 우리 집 쪽에서 이렇게 봐. 아이고 들어가네 이렇게. 알았어? 근데 그때 마치 이사하는 애들처럼 아침에 그 시험장 들어갈 때 가방에 책이 엄청 무거운 책을 막 엄청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있어.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그때. 아, 쟤는 불안하구나. 걔 심리가 어떤지 느껴져. 왠지 몇 분 안 남았지만 시험지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책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야. 가져가가지고 빨리 쫙 좀 많이 최대한 많이 보고 시험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.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두 번째 그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막 가방 안 들고 아빠들 서류 가방 같은 거 있지? 책 한 두 권 정도 들어가는 얇은 가방. 그거 하나 딱 들고 가는 애들이 있어. 뭐 서류 가방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.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뭐 다른 선생님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쟤는 불안하지 않나 보다. 쟤는 시험을 매우 잘 보겠구나. 이게 딱 느껴져. 아침에 행색을 보면 그래.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. 잘 봐. 시작한다. 인간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해야지 되거든. 우리가 지금 이상과 현실 중에서 이상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날 3년치 공부한 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게 최고 좋을 거 아니야. 그리고 그게 가장 정당한 거지. 내가 공부한 거는 다 한 상태로. 근데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. 그러기 위해선 오늘 한 50일 남았는데 이 시점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. 그게 바로 서류 가방 안에 쏙 들어가게 정리를 해놔야 돼. 정리.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. 자, 요 11월 14일 시점을 근거로 해서 자, 다시 날짜를 그려볼게. 이때가 11월 13일이야. 바로 전날이지. 요 날 3년치 공부한 걸 한 큐에 볼 수 있으면 정리가 된 아이라고 볼 수 있지. 쫙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.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. 한 시간 하루 딱 그 전날 컨디션 조절 때문에 또 일찍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전날 다 봐. 근데 전날 다 볼 수만 있으면 그 다음날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지. 그것까지는 알겠어? 목표는 바로 그거야. 11월 13일 날 하루 동안 너희들이 봐야 되는 4과목 또는 5과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요약이 돼 있어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 11일, 12일 이틀에 걸쳐서 보게 만들어 놓고, 이거 이틀이지? 4일에 걸쳐서 만들어 놓고 더하기 해보자. 시작. 4, 2, 1. 그러면 이게 총 일주일이 돼.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. 4일 동안 3년치를 볼 수 있게 하고 1회독, 이틀 동안 2회독, 3회독. 자, 이제 좀 늘려볼게. 4 곱하기 2는 8일이지. 8일 동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일이지. 오케이? 그러면 8 더하기 7은 15일이지. 이 기간을 보름이라고 하는 거야. 오케이? 그럼 보름 15일 곱하기 2는 30일. 오케이? 이제부터 50일 남았잖아. 이제 나랑 계산해 보자. 잘 들어. 한 달 30일 동안 3년치를 정리해. 그리고 나서 15일 동안 3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해. 그 다음 7일. 그 다음에는 4일, 2일, 1일. 이러면 너희들이 뭐가 될 수 있냐면, 시작. 시험 전날 하루 만에 전 과목 다 정리할 수 있는 얇은 서류 가방에 들어가는 요약본이 뽑아져 나올 거야. 알겠니? 그러면 자, 이거 한 달, 요거 15일 합하면 30일, 2달이지. 이게 한 달, 이거 한 달. 그 합하면 몇 달이야? 2달이란 말이야. 오늘 50일 정도 남았잖아. 대강 날짜 맞잖아. 시험 전날 이삿짐 옮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딱 집에 가서 최대한 고1 때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거 한 큐에 쫙 정리하는 수업 계획 잡아. 1회독. 그리고 나서 그거에 걸린 시간에 한 반 정도에 다시 2회독 할 수 있게 요약본 축약해. 그리고 다시 그 반에 정리할 수 있게 축약하고. 알았어? 이제는 그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야. 그래야 시험 전날 3년치 공부한 게 정리가 돼. 이거는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과학 모든 과목에 해당이 되는 얘기일 거야. 그래서 수능 전 50일 경쯤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. 그러면 그냥 개 폭망해. 이 개가 붙은 말은 내가 나도 강아지 키운 사람이지만 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망한다는 얘기야. 이게 너무 망한다니 공부는 왕창 해놓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지.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해야 되겠지. 오케이?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기간 정리에 들어가야 돼. 오케이, 끝.